기철이 그간에 전하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였나이다. 신의 무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. 전하, 신들은 누구보다 대원제국의 은혜를 입었나이다. 그런 신들이 그 은혜를 갚지 않는다면 금수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. 올리시게. 전하, 신들이 전답을 조금 거두어드렸나이다. 전하께서도 대원제국의 은혜를 하늘같이 입으셨을 것이니 그 보답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니겠나이까. 고맙소이다. 그런 염려까지 해주시네. 왕실의 재정이 여러모로 어렵다고 들었나이다. 신이 무심하여 미처 살펴드리지 못하였나이다. 고맙게 쓰겠소이다. 전하를 모시려면 똑바로들 모셔야지요. 세상 물정 모르고 날뛰면 그 누가 모두 전하께 돌아간다는 걸 모르시는가? 말씀을 가려서 하시지요. 전하께 누가 돌아가다니? 몰라서 물으시는가? 진나라 시황제가 입이 화의 근본이라고 했소이다. 공연히 전하를 부추겨서 화를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외다.